혼자 네. 외롭게 나오신 분 가운데 아 조조 씨 잠깐만요 잠깐만요 저도 혼자 외롭게 네. 네네네 안 외로워 가지가 자꾸 끼는 모양이에요 네. 조세호 씨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네. 이번에는 티아라의 은지혁 씨입니다 아 은지혁 씨 아 이거 아우 세상에 네네. 너무 떨려요 많이 긴장되죠 아이고 오디션 보는 거 같네요 어머 네. 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만 저 은정 씨의 또 노래 실력도 그렇죠. 그럼요 네. 네네 정평이 또 나와 있거든요 네. 아 좋습니다 그러면 네. 선곡을 한번 네. 해보도록 합니다 예선 라운드 저는 사실 이 노래가 저한테는 좀 특별한 게 제가 첫사랑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나이긴 하지만 네. 초등학교 때 이 노래가 나왔었어요 어머. 근데 이거를 라디오에서 듣고 어쩜 이렇게 내 마음이랑 똑같은 가사지? 초등학생 때? 네 그러고서 그거를 막 초등학교 때요? 다이어리에 써놓고 그거를 막 들었었어요 많이 초등학생이 느꼈던 5학년 첫사랑? 때인데 뭐. 그럼 몇 년도예요? 2000년도 아닌가? 2000년? 2000년? 2000년에 초등학생이요 야, 아, 초등학생, 나 우리 한참 활동하고 나 완전 소주 먹고 다닐 때 아, 소주 좋아할 때 힌트를 좀 더 드리자면 네. 뭔가 새 출발을 하는 아 약간 재혼하는 듯한 그런 새 출발하는 재혼까지 재혼 새 출발을 하는 제목인데 가사는 또 약간 네. 좀 내 마음을 전달하고 싶다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 이런 유의 여자 가수의 노래인가요? 네 36번이 손을 들었고요 34번 34번도 들었고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네. 네. 저 노래는 99년도에 나왔고 아 99년 어, 얼추 네 그리고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남자한테 들려주고 싶은 그런 노래예요 아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남자에게 들려주고 싶은 노래래요 34번 그 정도 네 34번 선곡단 네. 99년도에 앨범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거는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어떡해 둘이 똑같은 말씀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야 둘이 노래 같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죠 그죠 예. 아 머리 아픕니다 진짜 그런 예선 라운드인데 우리가 그 네. 노래 제목이 공개된 후에 패스권이 한 번씩 있어요? 있잖아요 패스 사용권이 네. 있습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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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딱 공개하고 아 이거 힘들 것 같다 그러면 네. 네. 패스하실 수 한 번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시죠 네, 마음 편하게 한번 결정해 네. 보시죠 네. 34번 36번 가운데 누구 하시겠습니까? 사랑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마음을 보여주고 싶을 때 아, 몇 번? 34번 하겠습니다 34번? 네 34번 어떤 노래일지 먼저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의 노래를 공개합니다 자, 아 뭐? 36번과 설명이 비슷했었는데 아 나 너무 떨려 34번 맞나? 박혜경의 맞아요? 고백 아니에요? 박혜경의 맞아요? 고백 아니에요? 아니네요 아 어떻게 은정 씨가 생각했던 게 아닙니다 어떡해 진짜? 아 어떡해 근데 야, 근데 내용은 맞아 고백 내용은 맞는데 그거 하나 여쭤볼까요? 36번 분은 34번 분이랑 노래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 달라요 아, 36번인가 네. 보다 다릅니다 자 나 미쳤어 도전할까요? 네. 패스할까요? 한 번 쓸 수 있습니다 패스 사용권 저는 패스 사용권! 이 노래를 알지만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겠습니다 어, 좋아요! 패스합니다 잘 생각했어 패스합니다 33번 일단 가고 보겠습니다 죄송하고요 네. 네. 그럼 저는 36번 가겠습니다 36번! 36번. 자 바꿉니다 36번으로 네, 좋아요 더 이상 패스 사용권 없고요 네 이제 36번 분의 노래가 공개되면 그 노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제 짝일 거라 믿습니다 네. 네 자 36번 선곡단의 노래를 공개합니다 자, 박혜경의 고백이 아니면 36번 분은 어떤 노래입니까? 박기영의 시작! 박기영의 시작! 맞아, 맞아! 아, 이거예요? 야, 다행이다. 이거였습니다. 36번 초등학교 때 이 노래가 본인 마음 같았대요. 굉장히 성숙했구나. 그렇네, 난 초등학교 때 뭐 했지? 너무 귀여웠겠다. 초등학교 때 아마 어른 돼서 소주 먹어야지. 얼른 가서 소주 먹어야지. 자, 좋습니다. 맞네, 자, 티아라의 은정 씨 예선 라운드 시작합니다. 아, 좋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너만의 생각한 밤이
있었어. 내가 정말 왜 이러는 건지. 아무래도 네가 너무 좋아진 게 아닐까. 이게 바로 사랑인가 봐. 3, 2, 1, go. 처음 본 순간 나는 느꼈어. 내가 기다리던 사람이 바로 너란 걸. 난 내게 말하고 싶어.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모든 것을 내게 주고 싶다. 네. 은정 씨 예선 라운드 축하해요. 성공입니다. 네. 예. 들어가도 돼요. 예, 예. 지금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네네네. 어, 감사합니다. 아. 은정 씨가 조금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죠. 성공을 해야만 제대 결혼하고요. 네. 실패하면 조세호 씨가 바로 결승 진출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성공해볼까요? 네. 일단, 일단 남자 가수분이고요. 네. 이분 제목을 보다 보면 아, 이 노래 들으면은 아, 이 노래는 천국에 보내는 노래인가 하는 느낌이 드실 수 있고요. 천국에 보내는 노래인 것 같다. 68번분 혼자 들었어요. 68번분 아까 손 한번 들었다가 선택이 안 되는데. 괜찮아요? 이거예요.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말 그대로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은 노래입니다. 맞아요. 그렇구나. 네. 자 이제 선택하셔야겠습니다. 저는 68번. 예, 네. 68번. 68번 선곡가의 노래를 확인합니다. 어떤 노래 가져오셨을까요? 조성모 To Heaven. 맞아요. 아, 이 예, 천국.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그러지. 성공하셔야 재대결, 실패하면 조세호 씨가 와우. 결승 갑니다. 함은정 씨의 본선 라운드 시작합니다. 뭐지? 그 다음 뭐지? 괜찮은 거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또 울고 틀어진 아니. 매일 꿈속에 찾아와 제잘되던 너 요즘. 아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야, 헷갈릴 수 있어. 빨리 잖아요. 헷갈릴 수 있어. 이게 그 가수가 말리잖아요. 가수가 딱 기회 잡으면은 같이 가야 되는데. 저기 죄송한데 웬만하고 가는데 가수가 말렸기 때문에. 예. 아니죠? 가수가 말리니까. 야 자. 가수가 말렸어. 야 괜찮아. 야. 지내는 거야. 쏠쏠쏠쏠 알죠? 쏠쏠시 쏠쏠시 아니야. 가수사 아니야. 시 마이너 시 마이너. 시 마이너. 자 음악 다시 한번. 야 진짜. 야. 괜찮은 거니? Are you okay? 괜. 자, 음악 주세요. 지내는 거야. 나 없다고.
본선 라운드 탈락합니다. 아, 조세호 결승 진출. 아, 조세호 씨 결승 진출. 아, 올라가면 안 되는데. 결승 진출. 아, 올라가면 안 되는데. 축하드립니다. 아.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아, 우리 하은정 씨가 아, 너무 긴장했어요. 지금 놓쳤어요. 심장이 멎을 것 같아요. 야, 예. 아, 근데 저희가 개그맨 최초로 결승전 진출. 아, 정말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아, 진짜요? 네. 대단합니다. 아, 개그맨 최초로. 네. 와.